I'm 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 확장 솔루션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 확장 솔루션은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데 네, 약간 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비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초에 22,000 TPS인가? 그러니까 TPS가 뭐냐면 트랜잭션 퍼 세컨드라는 건데 1초에 몇 개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느냐예요. 지금 보시면 전 세계 비자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긁을 텐데 그거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앙 서버가 있기 때문에 서버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분산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에 좀 이중 지불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100원을 갖고 있는데 동시에 100원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경우에 디지털에서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트랜잭션을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POW 합의 알고리즘 좀 proof of work로 채굴자들이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 검증을 해주는 과정을 거쳐서 이걸 해결했는데 사실 분산 시스템에서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돼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똑같은 트랜잭션이 이렇게 동시에 블록이 생성되면서 그 전파되는 속도보다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일단은 탈중앙성 분산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을 통해서 뭐 유니스왑이든 뭐 이더리움 기반 DApp을 사용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좀 느려요. 내 트랜잭션을 보냈는데 가스비를 높여도 조금 느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 명이 한 번에 해버리면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만약에 진짜 파이낸스로 쓰이거나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DApp들을 이렇게 사용을 할 거라면 한 번에 많은 트랜잭션들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속도가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 2.0 같은 경우에도 막 샤딩이나 샤딩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체인이 이렇게 한 번에 처리를 하고 있다고 치면 이 블록들을 이 블록 체인에 올려서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뭐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고 요즘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아마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일 텐데 BSC는 이제 탈중앙성을 조금 내려놓고 21개의 BP를 통해서 21명이 검증을 해서 블록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TPS가 굉장히 빨리 나와요. 이제 확장성 같은 게 늘어나는 거죠. 솔라나나 폴리곤이나 등등 다 개개인의 특별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병렬적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뭐 레이어2에서 처리하고 레이어1으로 올린다던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확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장성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확장성 솔루션이 굉장히 지금 약간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엄청나게 종류들이 많고 서로 지금 약간 경쟁하다시피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뭐 어느 특정 솔루션이 좀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혹시 의견 있으세요?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또 괜히 얘기했다가 투자 권유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드리자면 이더리움이 이기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더리움이가 2.0이요? 네 이더리움 2.0 그리고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어2 솔루션들의 어그리게이터 그러니까 그런 걸 모아서 할 수 있는 거를 표방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포지션이 애초에 이더리움을 서플리멘트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정도라 매틱이랑 이더리움이 저는 계속 성장을 엄청나게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요즘 보면 솔라나나 폴카다 같은 코스모스 생태계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를 보면 대표인 안드리 야라멘코나 막 얘기를 트위터에서 막 걔네가 얘기한 거 보면 걔네는 우리는 체인계의 나스닥을 만들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걔네는 그냥 여러 좋은 디앱들을 체인 올리는 게 뭐 좀 목표고 그러다 보니까 빠른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탈중앙성을 좀 곁들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식으로 이더리움의 막 경쟁자라기보다는 좋은 디앱들을 올리는 또 하나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한 점들이란 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폴카닷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파라체인 옥션이 시작되진 않았는데 폴카닷 같은 경우는 애초에 모든 체인들을 연결하는 크로스체인이 애초에 목표인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BSC, 막 이더리움, 솔라나 막 여러 가지 체인들이 계속 잘 자리를 잡는다면 폴카닷의 중요성도 엄청 커질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코스모스도 좋은 프로젝트예요. 잠깐 근데 그 지금 폴카닷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폴카닷 가끔 이제 질문을 댓글에 보면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파라체인 옥션이 곧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월 달부터 예정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파라체인 옥션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파라체인 옥션이 원래 4월 중에 했어야 되는데 엄청 밀렸어요. 그리고 8월에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지금은 폴카닷이라는 네트워크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쿠사마라는
쿠사마라는 테스트넷이 있어요. 쿠사마 같은 경우에는서 이때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폴카닷으로 마이그레이트 할 예정인데, 쿠사마 같은 경우에는 파라첸 옥션을 하고 있고 지금 몇 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카닷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폴카닷은 릴레이 체인이라는 큰 체인과 100개의 파라체인으로 연결을 해서 톱니바퀴처럼 이걸 모두 연결시키려는 게 폴카닷의 목표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더리움 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고 페리티를 만든 개빈 우드가 총책임자로 폴카닷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파라체인 옥션이란 거는 결국에 그 릴레이 체인에 들어가는 이 여러 가지 톱니바퀴들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예요. 좀 재밌는 얘기까지는 아니고, 이 파라체인에 들어가려면 이 폴카닷을 많이 사야 됩니다. 폴카닷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야 되고 1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보면 많은 프로젝트들이 파라체인 옥션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폴카닷이 많이 풀리지 않는 상황이고, 모든 사람들이 폴카닷을 스테이킹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예를 들면 아마 코인리스트 세일 때문에 좀 유명해진 프로젝트가 있어요. 클로버 파이낸스라는 크로스체인 원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로드맵에 보면 반드시 파라체인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우리 클로버 토큰을 발행해서 폴카닷을 사서 이거를 스테이킹 하는 데 쓰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체인에 들어가면 릴레이 체인으로 엮어져서 크로스체인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파라체인 옥션에 참여하고 싶고 파라체인에 들어가고 싶다 정도로 정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봤던 그 주제가 이제 컴파운드 로직 분석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이 될 것 같긴 해서 깊게 들어가기 보다는 로직을 분석한 결과 결론은 어떤 거였나요? 결론만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꾸 제가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면 약간 이거를 왜 썼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저희의 여러 역할 중에서 한국어 자료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대중들 교육 이런 거를 좀 우선순위로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사실 암호화폐 그런 토큰들이랑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거래소랑도 연결이 되고 돈이랑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하고, 또 아직 한국에 연구소들도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요즘 많이 하는 뭐 AI 막 머신러닝, 딥러닝 막 코딩이랑 다르게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한국어 자료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런 점을 크게 인지하고 있어서 한국어 자료를 디스트리뷰션 하는데 되게 높은 우선순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 서머라고 하죠. 디파이 부흥 시대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끈 정말 좋은 프로젝트고, 약간 많은 프로젝트들이 컴파운드를 따라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이 컴파운드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떤 코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글이 그냥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런 거를 분석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한번 보자 해서 그거를 정말 하이레벨의 로직부터 사용 방법 그리고 로우레벨 단의 이제 코드까지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거를 생각해서 쓴 글이에요. 일종의 그 이제 디파이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디파이를 공부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케이스 스타디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컴파운드이고, 그래서 약간 그 컴파운드의 실제 뭐 로직이나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런 거를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 뭐 쓰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제 저도 이 업계를 공부를 하면서 아무래도 자꾸 이제 해외에 있는 프로젝트를 케이스 스타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런 어떤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한국에 계신 많은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뭐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그런 걸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의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글로벌 레벨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너무나 괴리가 크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 이 학회에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블록체인 업계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나 정책적인 면에서 이런 쪽으로 좀 뭐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저는 일단 크게는 두 가지인데, 일단 하나는 정부 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민간 자본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 이 한국 블록체인 업계가 지속가능하고 좀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대중들의 인식도 같이 변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변해야 되는데, 대중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내 주변에 누가 코인을 투자했다, 근데 그 코인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냥 투자를 해요. 약간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다더라 해갖고 사면 당연히 당하는 것처럼 코인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데들 있어요. 뭐 A16G, 막 패러다임, 막 멀티코인 캐피탈, 판테라, 막 세콰이아, 막 이런 데들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실제 투자를 하고 자기들이 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글을 써줘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대중들이 그걸 보고
아, 이래서 투자를 했구나, 아니면 아, 이 프로젝트가 이런 프로젝트구나라고 받아들이죠. 근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엔 민간 자본이 흘러가면 이제 자기들 돈줄이니까 자기들이 이거를 대중들한테도 잘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정말 퀄리티 높은 글들을 써줘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글을 쓸 필요도 없고 대중은 알 수가 없고 전혀 분석하고 싶은 욕구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약간 선순환 일어나지 못해서 안타까운 현상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민간 자본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흘러가게 해서 그런 VC들이 뭐 예를 들어 해시드 같은 데가 그런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줘서 대중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 위시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이거를 건너뛰고 한국의 블록체인 연구소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유명한 대학에서 블록체인 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전체 블록체인 생태계를 비즈니스, 펀드 익스체인지, 거버먼트, 아카데미 전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코어 필러로 보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아카데미 포지션을 뭐 MIT 블록체인이나 버클리 블록체인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해외 유수 대학에서 랩스를 만들어서 대중들을 교육을 해주고 또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심지어 뭐 아시겠지만 아발란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는 애초에 코넬대학교 에밀균 시러 교수님이 만들었고, MIT에서도 실비오 미칼리 교수님이 뭐 알고랜드라는 프로젝트를 만들 정도로 대학교 자체에서 랩스를 통해서 블록체인 연구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향이 되게 커요. 한국에서는 그런 랩스가 딱히 없어요. 블록체인 연구한 데도 딱히 없고 사람들도 그렇게 관심이 없고, 애초에 없으니까 아마 안 가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블록체인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연구소, 학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쓰거나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다들 알 수 있게 하고, 이게 정말 건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하고, 반대로는 아 이게 정말 사기라면 또 그것도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고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게 약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두 가지 있겠네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공감하는 진짜 얘기였고요. 혹시 이거 외에 오늘 나오셔서 꼭 뭐 전달하고 싶다거나 예, 그런 내용 있으시면은 말씀해주세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개발 부문에서도 막 해외 크게 밀리지 않고, 실제로 막 UI, UX에서는 솔직히 미국보다 훨씬 낫고 막 되게 똑똑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경쟁력 있는 IT 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 블록체인 하면 암호화폐, 변동성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랑 연구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고, 저희 학회도 좀 그러한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있어요. 블록체인 연구학회 하고 있어 막 그러면 아 왜 그런 걸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되게 많아요. 또 과거에는 2017년이죠. 한국이 블록체인 전체 씬에서 리더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블록체인에서는 뭐 토큰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업비트가 전 세계 거래량 1위인 적도 있었고, 테라 막 그라운드엑스 만들어지고 그냥 막 가보자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들 아시는 아 말해도 되나? 이게 난 이후로 한국이 점점 블록체인 씬에서 되게 잊혀져 가고 있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CBDC 개발을 위해서 블록체인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달러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블록체인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몇 년 동안 해서 지금 이제 4년이 지난 2021년에는 한국이 블록체인 씬에서 조금 잊혀져 가는 영향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전혀 리더 포지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한 번에 4년이 지나면 2025년, 2026년 이렇게 되면 그냥 한국이란 나라가 블록체인 씬에서 아예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다른 데는 계속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멈춰 있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냥 뭐 학회원이든 학회원이 아니든 그냥 미국에 가서 살겠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굳이 갖고 온다면 그냥 미국에 있는 공부를 그냥 한국에 갖고 오는 그냥 지식 전달자로서만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한국에 계속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지식 전달자에서 끝내면 안 되고 주체적으로 연구를 해내고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프로젝트 나올 수 있다, 좋은 펀드가 나올 수 있다, 좋은 분석글이 나올 수 있다,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디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체적으로 연구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생태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잘해주셨어요. 정말 해외 뭐 유니스업 같은 프로젝트 보면은 진짜 젊은 개발자들이 거의 뭐 한 명, 두 명, 세 명 이 정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가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시가총액 보면은 우리나라 대형 은행 이런 비슷한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는 네트워크를 고작 한 서너 명이서 만들어낸 이런 엄청난 가치 창출을 한 건데, 이런 거에 한국은 거의 아무도 지금 기여를 하지 않고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언제까지나 해묵은 이게 뭐 화폐냐 아니냐 이런 논쟁만 하고 있고, 이런 너무 소모가 많아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거래소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거래소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젊은 세대가 대학교의 그 블록체인 학회에서 노력을 하면서 그런 말을 이렇게 대중들하고 공유를 해주는 시간을 가지면은 보시는 분들도 많이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만약에 디사이퍼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팔로우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면 미디엄을 보는 게 가장 빠른 건가요? 어떤 방법이 있죠? 네, 일단은 미디엄에 약간 저희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미디엄에 안 올라오는 것들은 이제 디앱 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올라오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화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코드를 공개하는 거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도 디사이퍼 미디엄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디스트리뷰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좋은 말씀 해주신 디사이퍼 학회장님 이병헌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MZ세대가 생각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술의 가치에 대한 논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빗 유튜브 채널 좀 나와주실 수 있나요? 아 뭐 돈만 많이 주면 코빗 좋아해요. 코빗이 국내 최초 거래소고 여러 가지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되게 재밌게 생각하고 있긴 했어요. 언제든 불러주시면 뭐 좋은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느 채널이든 좋아요. 네, 오늘은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디사이퍼 학회장님 이병헌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